트랜지션 효과를 간략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트랜지션이죠. 형태가 마우스 올라왔을 때 이렇게 바뀌고 있죠. 그렇죠? 자, 이런 것을 트랜지션, 위드스, 폭을 트랜지션 하는 거고 2초에 걸쳐서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후브 했을 때 지금 100픽셀에서 300픽셀로 증가되는 거죠. 이렇게 정도 됩니다. 만약에 위드스뿐만 아니라 헤이트도 같이 하고 싶다. 그러면은 같이 헤이트도 줄 수가 있습니다. 300픽셀로 주게 되면은 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너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것도 마찬가지 트랜지션 위드스뿐만 아니라 똑같이 트랜지션을 갖다가 헤이트도 같이 주는 거죠. 헤이트. 그죠? 런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같이. 둘 다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번에 위드스가 너무 빠르게 되는군요. 요거 지워버리고 이렇게 볼까요? 역시 둘 다 안 먹힙니다. 요때는 어떻게 먹히느냐 하니까 두 개를 같이 하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위드스 2초, 헤이트 4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위드스 2초만 되고 300픽셀, 300픽셀 증가하는데 속도를 좀 달라주고 있습니다. 이거 3초로 하게 되면은 좀 달라지게 또 달라지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이지인 여러 가지 효과 좀 달라요. 리니어는 속도가 똑같은 거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이지는 처음에 빠르다가 나중에 천천해지는 거예요. 그죠? 빨랐다가 나중에 천천해지는 거. 이지인은 처음에 천천히 가다가 나중에 빨라지는 거예요. 천천히 하다가 나중에 빨라지고. 이지아웃은 반대입니다. 반대고. 그리고 이지인아웃은 중간이 좀 천천하고 나머지는 처음과 끝은 좀 빠르고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아 그거는 전문가들이 봐야 알겠고 사실 저는 막눈이라서 별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리니어, 이즈, 이즈인, 이즈아웃, 이즈인, 아웃이 이렇게 있다. 디자이너 분들은 잘 아시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아니네요. 이게 아니라 요거. 이건 이제 트랜지션과 트랜스포메이션을 같이 하는 겁니다. 트랜스폼에서 어딨나? 트랜스폼 로테이트 180디그리. 그죠? 180도 회전을 하라는 거고 트랜스폼이고. 그리고 트랜지션은 또 이렇게 돼 있죠. 해서 위드스 2세컨, 헤이트 2세컨, 트랜스폼 2세컨.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트랜지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디브에다 지정을 해 주면 되고, 그리고 후브 했을 때 동작하게 하는 것은 여기서 그냥 후브에서는 뭐 어떻게 되나요? 요 트랜지션 같은 경우 헷갈린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트랜지션 같은 경우에는 100픽셀에서 300픽셀로 지정된 것으로 끝나지만은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 후브 했을 때 별도로 트랜스폼이라고 지정을 합니다. 로테이터 180디그리 돼 있잖아요. 후브 했는데 여기에 트랜지션은 없잖아요. 트랜지션이 없어도 되는 것이 여기 100픽셀, 여기 300픽셀 이렇게 픽셀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